안녕하세요. 장소정의 소프톡 장소정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지난주 영상 그 윈디캣 보셨으면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인디 여신이 속해 있는 그룹이죠. 우물한 도시 만나러 왔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명인가 보죠. 진부한 표현. 쇼걸 그리고 봉봉 라떼 혹시 닉네임을 좀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아무래도 음악을 하다 보니까는 그냥 마냥 기타만 치고 노래만 부르면은 제가 그 마음이 안 차요. 그래서 네. 쇼 아닌 쇼니까 퍼포먼스를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쇼하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제 본명이 성민걸인데 쇼하는 성민걸에서 앞과 뒤를 따서 쇼골로 지었는데 진짜 쇼하는 성민걸이라서 쇼골. 네, 그 라떼형은 좀 어떻게 이름이 좀 더 부드럽고 달콤한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라떼형으로 지으신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냥 마시고픈 목소리? 라떼 하면은 카페 가면 라떼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아메리카노를 못 먹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라떼를 또 못 먹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약간 부드럽고 그런 달콤함. 그래서 제 목소리가 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네. 의미를 많이 담아서 라떼양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 봉봉은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쳤던 악기가 봉고라는 이렇게 부호가 악기였는데 거기에 봉만 들어간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그냥 우연스럽게 그냥 봉봉 했는데 그게 바꾸지도 못하고 그냥 쭉 해야 될 것 같은 이름일 것 같고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바꾸고 싶어요. 빨리 바꾸셔야겠는데요. 마음에 안 들대요. 어서 지워줘야겠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그 이름을 한번 바꾼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 봉봉 씨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어머. 짓게 도와달라고. 이번에 앨범 발매 되셨잖아요. 그 앨범에 대한 소개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네, 이번 앨범. 이 뮤직 테이크아웃이라고 그 커피 전문점 가면은 커피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노래를 이렇게 온 세계에 퍼뜨려 놨으니 알아서들 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뮤직 테이크아웃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크게 잡아봤고요. 그리고 총 11곡이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쇼걸 노래도 있고 제 노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달팽이 관이 간지럽도록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저희다운 색깔을 이번에 넣은 것 같아서 저희는 뭐 만족합니다. 우물한 개구리 팀만의 매력. 매력이 뭐? 저희는요, 저희가 공연을 할 때를 딱 볼게요. 공연할 때 약간 허세 같은 게 없어요. 그 멋부림? 멋부린다라는 그런 느낌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선 멋부리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놀아요. 근데 또 워낙에 가지고 있는 성격들 자체가 밝고 좀 까불거리다 보니까 그런 쾌활함을 사람들이 또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막 되게 쇼하는 성민걸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쇼를 잘해요. 막 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좀 과장해서 오버스럽게 한다거나 막 그렇게 막 춤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막 되게 지루지게 웃고요. 특히나 막 약간 어린아이나 그 조금 텀 있는 어머니들 특히 좋아해. 그러니까 저는 무대에 올라 있을 때만큼은 더욱더 저를 망가뜨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망가져서 그 망가짐이 한없이 막 못나고 못생기고 이런 망가짐이 아니라 그냥 무대 위에서는 한참 아, 저 사람 정말 재밌게 음악한다, 논다, 정말 몸에서 힘, 에너지가 넘친다, 나도 힘을 받아간다, 이런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더 과장하는 거죠. 오버하고 힘들어도 더 막 고개도 많이 흔들고 리듬도 많이 더 타고 원래 이만큼 타면은 한 이만큼 더 막 과장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그런 걸 보고 유쾌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시청자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곡이 있으실까요? 추천하고 싶은 곡. 네. 추천. 네. 일단은 타이틀 곡들도 많은데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첫 번째 곡이 이제 그런 날 있잖아라는 곡인데 또 가사랑 다 들어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날 있잖아라는 그 반복되는 구절이 사실적으로 이 친구가 작곡을 했는데 그 들었을 때도 서로 이렇게 들었을 때 되게 좋다고 그랬었어요. 앞으로의 우리 음울한 개구리 활동 계획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공연들도 좀 많이 남았고요. 또 쑥쑥 들어서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는 좀 그런 큼지막한 선물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앨범도 나온 겸 겸사겸사해서 그런 계획들을 하나씩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저희는 유명해질 겁니다. 괜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웃으셨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아, 예. 매력이 있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샥 해주세요. 한마디 해. 너부터 그냥 해. 그래. 어차피 뭐 가볍게 하는 거니까. 아, 뭐 항상 좋은 음악 들어주셔서 감사하죠. 그리고 갑자기 마지막이 되니까 그러니까. 조심히 주셨어. 우리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시 그래. 한번 하시죠. 아, 통통튀게. 네. 통통. 그 앨범 새 앨범 나온 게 되게 오래된 것만큼 이제 팬들 지금 있어준 팬들도 있으시고 이제 새롭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뭔가 너무 특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고 편안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공연 같은 경우도 편하게 와서 보고 느낌 그대로만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친해지는 거 음악으로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으로 친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음악으로서 일단 다가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돼서 서로 팬들이 해주시면 해주시는 대로 저희도 감사하게 받아야 되지만 저희도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서로 서로 이렇게 교감이 딱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말이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통통 튀겨야 되는데. 아, 통통 튀셨어요. 충분히. 네. 그러면 탱탱볼 같았어. 그래. 잘했다. 달지어 지어 짜낸 느낌. 잘했다. 탱탱볼 같았대요. 진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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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우물한 개구리 많이 검색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이미 열정적이고 힘이 넘쳐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저희에게 희망을 주시면 또 저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커피 한 잔도 같이 하면서 따뜻한 음악 많이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 파이널. 잘해. 알았어. 지금까지 저희 이렇게 기다려주시면서 좋은 음악 들었던 것처럼 계속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은 꼭 여러분들에 대한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좋았어 마음을 걸러내요 우 바람결에 날려보내리 바람이 좋았어